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. 지금 이 보이는 이 친구 화초고요. 다육이 아니고 화초인데 스킨 답서스처럼 공중에 매달아서 키우는 그런 식물인데 이렇게 역시 스킨 답서스처럼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는 그런 식물이에요. 이제 이름은 트리초스라고 뭐 립스틱 플랜트라고도 하고요. 에스키난선스라고도 하고 그러네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꽃집에 항상 가던 그 꽃집에 갔다가 이 친구를 봤었는데 제 눈에 반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망설였는데 저희 집이 화초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화초를 좀 이제 제한을 그만 사고 제한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보는 순간에 또막그 망설여지는 거예요. 데려가야 되는 가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날은 좀 망설이다 그냥 왔어요. 그래서 집에 와서 한 3일 고민을 했는데 자꾸 못 데려온 게 눈에 아른거리고. 그래가지고 한 3일 고민을 하다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. 뭐 어떻게 해요? 눈에 자꾸 아른거리고 밟히는데 못 데려온 게. 그래서 잘 키워볼 거고요. 이게 마치 보는 순간에 얘 줄기 늘어진 게그 예식장에서 신부들 드레스 입잖아요. 이제 하얀 드레스가 아닌 파란 드레스를 입은 그런 모습이 제 눈에 그렇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진짜 보는 순간에 반했고요. 이 지금 이꽃 여기 있잖아요. 이거는 꽃이 아니고 이제 꽃대라고 립스틱처럼 빨갛잖아요. 이거는 이제 꽃 수술이고 요 안에서 빨간 꽃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몇개 맺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꽃이 다 피면 굉장히 장관이라고 그래요. 여기 요 끝에 전부 끝에 또 이제 꽃수술 달려가지고 이끝 끝에마다 전부 다 핀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가 이제 항상 제가 그 작은 거 사다 저렴이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원래 거기서 파는 가격이 16,000원이래요. 그런데 이제 저 제가 너무 데려가고 싶어 하니까 12,000원에 주셨어요. 싸게 산것 같아요. 왜냐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요 정도면 보통 26,000원, 뭐 32,000원, 물론 뭐 배송비 무료라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배송비 포함된 거라 뭐 26,000원, 32,000원은 아마 배송비 포함 가격일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비싸게 나온 거고요.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 화분갈이도 이렇게 생겨서 해줄 수가 없고요. 그냥 이대로 긴 화분 있잖아요. 거기다가 얹어서 이제 햇빛 있는 쪽으로 해서 키울 생각이고요. 잠깐 키우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꽃받침이 이게 꽃저 빨간 게 꽃받침이잖아요. 이게 근데 립스틱처럼 빨갛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꽃받침 안에서 이제 빨간 꽃이 또 핀다고요. 그러니 내가 뭐이꽃 피면은 뭐 진짜 장관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꽃받침 꽃처럼 먼저 피고 이제 립스틱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속에서 꽃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개화 기간도 또 기네요. 한 1개월 정도 꽃을 볼수 있다고 그러네요. 그러고 이제 1년에 또 꽃이 또 3번씩 핀대요. 그러니 얼마나 이쁘네요. 그리고 이제 반양지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데서 기르시면 되고 얘가 또 수경 재배도 된다고 그러네요. 예, 깨끗이 씻어서 수경도 한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요대로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뭐 사방이 이렇게 보시면 왜 굉장히 늘어지고 뭐 너무 이뻐요, 너무 이뻐. 이렇게 사방이 긴 화분에 지금 얹어놨거든요. 이렇게 진짜 보는 순간에 못 데려와가지고 저가 이제 데려다 놓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흐뭇해요. 이렇게 꽃만 보면 자꾸 이렇게 데려오고 데려오고
참, 이것도 병인데. 아, 지금 화분 만들어 놓은 거, 그것도 찰흙 화분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해서 심어야 되는데, 우선, 저 그래도 이렇게 화초를 자꾸 또 드리게 되네요. 이렇게 오늘은 이제 꽃 만개하고 활짝 빨간 꽃 피었을 때, 제가 그때 영상 올리려고 하다가, 아, 그때 꽃이 언제 필지는 모르지만,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, 손이 근질거려가지고,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크리초스. 난 너에게 반했어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이쁜 크리초스.